여기 반대편에 하나 더.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? 토토와 농장.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아니야, 이것도 맛이 있어. 그것도 그것 나름의 맛이 있고 이것도 요것 나름의 맛이 있어. 왜 안 자죠? 뭐야? 배고파서? 이거 먹고 바로 자면 안 돼요. 제가 얼마 전에 역류성 식도염으로다가 개고생을 했었어가지고선 자꾸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버하이트 겁나 하려 그래서 이렇게 먹고 바로 자면 안 된답니다. 먹고 이제 한 무조건 2시간 이후에 자는 거, 2시간 이내에 안 자는 거, 그거 엄수를 하니까 오버하이트 싹 사라졌어. 맨날 으악 막 이러는데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싹 사라졌습니다. 따닥 딱 26개 쌉 충분한가? 아직 부족해. 됐고 란턴을 하루 셋 넷 또 흙을 좀 가지고 와서 봉사를 좀 편하게 하자. 오케이 느 아우 너무 많다. 야 너무 많네.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? 제가 회오리님 구독권 한 개 선물 고맙습니다.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거든요?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? 색깔별로? 너무 어려운 주문인데 너무나도 어려운 주문 같아요. 상자를 늘려요? 그건 안 돼. 자동 정렬 말이 없다. 크크. 남은 돌 가져다가 말이야. 다리 입구에 동상 하나 만들죠. 어 여기 해골 사라졌다. 개꿀? 자, 우리 작업해야 돼. 돌이랑 철이랑 바꾸고 뼈를 저기 둔 다음에 엄마 이거 어떻게 해? 이 당근이 몸에 되게 감자 당근? 뭐가 괜찮을까? 또 나와서 정리 귀찮을 듯. 독감자가 나와? 다이. 이거 왜 망가지냐? 이상하네. 근처에 물이 없으면 저렇게 마르는 거야? 아, 다이. 강원도 사람은 감자 키워야지. 이게 당근이거든요. 이걸 좀 캐겠습니다. 감자가 어디서 나와? 생각해보니까 감자가 없잖아. 없어요. 춘천시 마을 레프동에서 농사를 하시는 29세 노동로 씨. 마을에 가야 돼? 골이 딱딱 아프네. 좋아. 일단 이거 다 빼서 저기다 다 박을게요.
마을 가면 택도 있고 씨앗도 있고 운 좋으면 따이야도 있음. 마을? 근데 마을을 못 가겠어. 못 찾겠어 가지고. 그게 문제다. 아유 다 뽑아. 예. 봄감자가 맛있단다. 아씨 모자르는데? 아쉽다. 하나밖에 없네. 오케이. 뼈로 재배시켜가지고 빠르게?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 번에 딱 하고 싶은데. 뼈가루를 좀 내서? 바로 자르기. 바로 자르기. 괜찮네. 아, 일 잘 되네요, 정말. 모두 스트레칭 한 번씩. 딱! 아, 딱이다, 딱. 딱 따라 딱이죠? 기가 막혀버렸고. 기가 막혀. 딱. 아, 딱이죠? 가로등 박중앙에 박자. 안 돼. 네 개가 간지야, 네 개가. 네 개가 간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. 이제 가축들에게 운명을 알려줄 시간이에요. 하나, 둘, 셋, 딱. 아, 기가 막히고. 이거 맞지? 높이 맞나? 헷갈리네. 3m 아니었어? 3m였던 것 같은데. 아, 골 아파. 아, 골 아파. 랜턴 따위 하나. 난 너무 열심히 한다. 아무리 생각을 해도.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지? 집이요? 그건 나중에. 사소해. 왜 안 될까요? 산이나 절벽에 별장 하나 크게 짓는 거 어때요? 경치 좋게. 별장? 안 돼. 엄두가 안 나, 엄두가. 나 미친 가로등 만드는데 머리 다 빠지는 느낌이야. 하실 생각이라도 있어서 됐다. 다행이에요. 됐다. 어때? 이뻐요, 안 이뻐요? 아, 근데 약간 이 중앙이 마음에 안 들어. 여기가 너무 좁은 느낌? 여기 거를 뺄까? 여기 가운데만 싹 빼는 거 어때? 3-3으로다가 이 가운데가 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. 가로등 가운데 위에 연결하자. 이건 쳐내는 게 맞는 거 같아.
이것도 돌이래 가지고 곡괭이로 부셔지고, 이건 나무니까 이걸로 부셔지고. 아 따위. 이 또한 괜찮은 것 같다. 괜찮네요. 길이 너무 좁은 게 아쉬운데. 그건 시작할 때 시작 단계에서 신경 썼어야 됐는데. 됐다. 되어 가네. 가자. 수리를 돌이나 사암 블럭으로 하면 참 이쁠 것 같아요. 글쎄요. 아 너무 돌로 치고 싶진 않더라고. 있어보세요. 제가 쉬었다가. 근데 길이 숨막히는 것보다 건축. 집이 더 숨막히는데 크크. 몰래 구독. 집 들어올 때마다 숨 막혀요. 몰래 구독 따위. 나중에 동물우리 만들어도 집보다는 넓을 듯. 나중에 피레침 위에 번개 치고 집 불타는 거 기대되면 개추. 이곳에 빛은 없다. 포기해라. 아 좋아. 이제 좀 뭔가 이룩 된 것 같지 않나요? 딱 좋은 것 같아. 평화로운 마크 세상. 사실 해왕성 천왕성보다 크답니다. 집이요? 귀찮아. 집은 됐어. 오우. 아 다시 봐도 잘했네. 이쁘네. 정말. 다시 봐도 괜찮단 말입니다. 느낌 있어요. 뭐 둘러치는 거 말고 밭 주변 바다 흙만 따따라딱 사암블럭으로 하얗게 바꾸는 건 어떤가요? 아이 길이 좁아서 안 돼. 길을 이거 2m로 하고 좀 더 여유 구멍을 만들었어야 되는데,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 주위에다가 이렇게 사암 블록으로다가 딱 반 블록으로다가 딱 한 바퀴 돌랐으면 겁나 이뻤을 텐데,
이 가운데 이 길 때문에 좀 애매해졌다. 아, 길을 그냥 삭제를 하고 만들까? 길을 삭제하고 사안 블록으로 둘러치기. 그렇게 해도 여기 그 여유 공간이 2m여야지 이쁠 것 같아. 1m면은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. 여기랑 여기를 3 반블록으로 딱 둘러치면은 이 1m 공간이 너무 신경 쓰이지 않을까. 근데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. 아, 됐어. 지금이 딱 좋아. 건들지 마. 건들지 마. 딱 좋아. 딱 잡초 좀 지어주고. 아, 안 되는데. 좋아요. 이쁘네요. 굿. 만족. 만족 만족. 오, 진짜. 아, 귀찮네 정말. 됐어. 많이 자랐네. 맛있다. 밀도 이제 많다. 한번 또 늘려야 되겠음. 느. 민들레? 느. 팍팍 느. 뼈가루. 늦었지만 요소 풀이로 밭을 한 칸씩 줄이는 건 어떨까요? 안 돼. 그러면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밭을 왜 줄이냐. 밭을. 하, 이쁘지 않아요 진짜? 지리네. 우리 농장 오는 길이야 이게. 다시 봐도 이뻐 죽겠다. 가루도 목샌데 바닥에다 랜턴 놔주면 안 되나요? 안 돼. 어, 너무 많아. 그래,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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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다 컸네. 됐지? 넌 먹어. 나이스. 막 점프하고 개난리를 쳐요. 좋아. 이제 정리 단계만 남았어.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 부분이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. 닭이요? 아, 닭 필요 없어. 이거! 아, 이게 진짜 최고의 걸림돌이거든요, 이게. 마인크래프트 하는 거 처음 보는데 무슨 목표 같은 게 있나요? 글씨요. 아, 흙 상자를 따로 빼자. 흙이랑 흙만 따로 빼. 그러면 해결. 흙만 따로 빼는 거야. 흙만. 응. 바로 해결. 오케이 오케이. 막 자질구레한 건 밑에 담고 무조건 네모는 위로 올려. 그러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. 반블록은 여기 여기.